마켓 무버입니다. 지난 8월 인천국제공항에서 해외로 떠난 여행객이 역대 두 번째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는 집계가 나왔습니다. 지난 8월에 인천공항의 국제 여객 수송이 전년 대비 27% 증가하게 됐고요. 지난 8월에 국제선 여객, 지난 2019년을 제외하고 개항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러한 흐름 9월, 10월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은 앞으로 지금 9월이죠. 9월에 국제 여객 수송 증가율이 추석 연휴로 인해서 20%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10월 이후부터는 10% 내외로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장거리 미주 노선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단거리 일본향도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7월과 8월에 엔화 강세 기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향 노선은 견조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 노선의 경우에도 코로나 이후로 처음으로 100만 명을 상회하면서 지난 2019년의 호황기 수준의 80% 수준까지를 회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서 항공사에서도 하늘길을 계속 열어가고 있는데요. 다음 장에서 확인해 보시죠. 최장 9일에 달하는 황금 연휴가 다가오고 있어서 이제 해외여행도 불붙고 있기 때문에 각 항공사에서 노선을 확대하는 움직임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휴가를 2일만 더 쓰게 되면 최장 9일을 쉴 수 있기 때문에 해외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14일에서 18일까지 국제선 8개 노선 그리고 국내선 1개 노선에 총 60편을 추가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스타항공의 경우에도 13일부터 21일까지 인천에서 타이베이에 16편, 인천에서 다낭까지 14편 등을 포함해서 총 30편을 추가 운항한다고 밝혔습니다. 항공주, 이렇게 추석과 임시공휴일에 겹호재에 올라탈 수 있을까요? 일단 추가적인 가을 여행의 견조한 수요는 확실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환율과 유가 등 비용 변수에 나타나는 것들이 항공주에 우호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지난 분기까지는 기대하지 못했던 효과를 기대함으로 인해서 실적 개선 기대감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화물 수송 부문도 긍정적인 영향 기대됩니다. 특히나 4분기 소비가 증가하면서 더욱더 긍정적인 부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차세대 항공기 A321 네오 12호기를 도입하면서 중국향 그리고 일본향 노선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공주 9월, 10월에 더 훨훨 날아갈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또 오늘 시장에 주목해 볼 만한 기업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기업 박정실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신 기업인데 자화전자입니다. 자화전자가 오늘 시장에서는 2% 이상의 하락세 18,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애플이 드디어 아이폰을 공개를 했는데 시장의 반응은 사실 뜨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뭐 자화전자 여러분들 일단 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적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올 하반기만 하더라도 일단 작년까지 대규모 적자였죠. 대규모 적자였다가 올해 상반기만 지금 영업이익이 246억 원이 지금 나왔는데 올 하반기에 예상되는 이제 증권가에서 예상하는 영업이익이 444억 원이라고 합니다. 즉 상반기 대비 80.8%나 성장이 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또 매출액도 4,337억 원이 하반기에 예상이 되는데 상반기에 37.7%나 상반기 대비 증가가 될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금 바닥권에서 그리고 움직이고 있고 월봉상 흐름을 보면은 지금 120선 자리에서 두 번 정도 터치를 하면서 쌍바닥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시가총액과 자본총액도 지금 같은 위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평가되어 있지도 않은 상황에 실적이 지금 큰 폭으로 성장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화전자 여러분들 오늘부터 한번 눈여겨보시면서 공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미 주가는 왜 이럽니까? 일단은 현재 시장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선택적
바뀐 어떤 그 수급 흐름에 따라서 좀 소외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화장품 관련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실적이 예상되면서 증권가에서 강력하게 언급을 하다 보니까 올라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현재 이 휴대폰 부품 관련 섹터의 실적이 좀 좋아지는 지금 그런 회사들은 현재 증권가에서 아직까지 좀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지만 시장이 조금 풀리고 이렇게 호실적이 나오는 것을 만약에 뭐 증권가나 어떤 투자자들이 슬슬 관심을 갖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주가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또 시장이 조금 부진할 때 우리가 저점 매수를 좀 잘해 놓은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주력 제품인 이 카메라 모듈용 액추에이터 그리고 손떨림 보정장치 같은 이런 주력 제품이 애플향으로 지난 이제 4분기부터 생산을 시작해서 4분기 그리고 올해 1분기, 2분기 지금 호실적을 계속적으로 지금 달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이 4분기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가는 전혀 두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지금 제가 이전에 한번 언급을 드렸을 때 한 10% 정도 상승력이 나왔다가 시장의 약세를 좀 맞이해서 같이 좀 내려오면서 이전 8월 5일 저점 부근까지 거의 다 지금 내려오면서 약간 이제 쌍바닥형의 움직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8,0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져가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이 상태로 뭐 단기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19,7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빠르게 올라올 것 같은데 이미 지금 뭐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 역대급 저점을 만들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길게 끌고 가면서 조금 고수익을 만들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중기적인 관점에서 27,000원 정도 자리까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화전자, 쌍바닥을 만들어내고 있는 자화전자, 오늘 꼭 잡아라 라는 의견 아주 단호하게 전해주셨습니다. 참고해보시고요. 이어서 다섯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약품입니다. 3% 넘게 상승세. 박수범 대표님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의견 전해주신 바 있고 한미약품도 한번 가지고 오셨었는데 오늘 네네. 시장에서 3% 이상의 상승 탄력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한미약품을 비롯해서 오늘 뭐 미국에서 하원 쪽에서 생물보안법이 좀 통과가 되었죠. 하원에서 통과되고 이제 상원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고 상원에서도 통과가 되면 대통령이 직접 사인을 해서 이제 법안이 발의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아무튼 뭐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그 생물보안법으로 인해서 오늘 많은 관련 종목들이 움직였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오늘 장중에 100만 원 이상 또 올라가기도 했었고, 그리고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잘 움직였고요. 녹십자 같은 경우에도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 쪽은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잘 움직여졌습니다. 자, 그 중에서 저는 이제 한미약품도 이제 좀 바라봐야 된다라는 관점이고요. 한미약품 한다면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동사가 만들어냈던 고혈압 치료제라든가 복합 고지혈 치료제라든가 자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 관련된 치료제라든가 그리고 전립선 관련된 치료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특화 관련 약품을 계속해서 판매해 나가는 부분들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슈가 좀 나왔습니다. 이제 비만 치료제 이슈가 나왔는데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싹센다라든가 위고비도 마찬가지고 다들 보게 되면 물론 비만약으로서의 체중은 좀 감소하긴 하는데 문제가 부작용이 있다라는 부분이죠. 부작용이라는 건 근력이 많이 약해진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 부분들이 이제 부작용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신약이라는 거죠. 충분히 위고비라든가 싹센다하고 대결해볼 만한 약품이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동사가 지금 이제 비만 치료제를 지금 이제 작년 6월달부터 해서 제가 알기로는 프로젝트가 TF가 구성이 되었고 작년 6월달부터 했던 내용들이 연구개발 했던 내용들이 이제서야 조금 약간 좀 빛을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 때문에 물론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경영권 관련해서 지금 집안 싸움이 좀 벌어지다 보니까 노이즈가 좀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 부분들은 이미
지나간 이슈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네. 주가 주는 영향 크지는 않을 것이다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한미약품 앞으로의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주가 상승 흐름들 한번 기대해보자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미약품 만나보고 왔고요. 다음 기업은 한국콜마입니다.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콜마 이제 지난 7월부터 여러분들한테 종종 언급을 드리고 있죠. 어느덧 지금 신고가를 형성을 하면서 주가가 지금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뭐 화장품 그리고 이 기능성 화장품 등을 이제 ODM, OEM 방식으로 제조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이번에 지금 주가가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이유가 증권가에서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을 6,445억 원, 영업이익을 657억 원으로 예상을 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5% 그리고 112%나 증가한 수치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주가가 좀 강력하게 지금 탄력을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오늘 조금 다소 좀 안타까운 것이 갭만 형성되지 않았다면 따라잡아도 될 것 같은데 지금 갭을 형성시키면서 신고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또 기술적 조정력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격부터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분할로 72,000원, 뭐 68,000원 정도 식으로 이렇게 조금 3분할로 좀 모아가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물론 이제 이 상태로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내려가면 한 72,000원, 68,000원 정도 선까지 좀 분할로 한번 모아가시고, 중기적으로 본다면은 과거 2019년 이후로 지금 처음으로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난 2015년에 강력하게 부각을 받았다가 쭉 눌렸다가 이제 막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이전 주가 수준 한 대략 1차적으로 한 8만 6천 원 정도 수준과 그리고 조금 돌파된다면 10만 원 이상 정도의 수준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의 강력한 모멘텀이 그리고 실적과 함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잘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연이어서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셨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한국콜마 신고가를 경신한 상황인데 앞으로도 주가 상승 탄력 기대된다라는 부분 함께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만나보고 있는데 내일도 좋은 종목들 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수범 대표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